짠! 안녕하세요. 저희 플러팅 X 활동 시작을 알리는 이양스타입니다. 저희의 첫 스타트는 뮤직뱅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뮤직뱅크고 오늘 뮤직뱅크에서 우리는 최초 우리 플러팅 X 안무를 공개할 거고 굉장히 설렙니다. 네, 이번에 진짜 뭔가 신기해요. 일단 제가 진짜 그 안무 계속 짰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맞추고 진짜 이게 지금 활동을 한다. 그리고 무대를 선다. B분들 앞에서 무대를 한다. 너무 설레고 이번 활동만큼은 저한테 너무 값지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정말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게 도와준 우리 멤버들한테도 고맙고 한번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뱅크 진짜 올릴게요. 킬링 파트는 제가 그 GK형 파트 Somebody help me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거기 탐납니다. 우리 GK형이 잘 소화해 줄 수 있길 바라면서 양스타는 수중하러 갑니다. Let's go. 내 아령 어딨어? 그래요? 형 아령 잘 찾아보고 계시지? 있어요. 쓰고 전전에 나주시면 좋겠어. 제 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형이 뭐라 하는 건 아니야. 형은 전화 해볼까요?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 자리가 어딘데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있었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처음 해볼게요. 역시 헬스장인가요? 30일 제가 해보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다. 여기서 내려가요. 고양이 자세에서 내려가. 복근에 힘만 주고. 아니지,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지. 내려가야지. 아니 이거 허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허리 부서지고 있는데 방금? 허리가 이렇게 고양이 자세처럼. 그리 재미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니, 진짜 재밌지. 여기가 찐이에요. 무릎만 꽂고. 힘들어요? 얼마 만에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스쿼트 한번 했잖아요. DK. 기훈이한테 이거 좀 가지고 와달라 그랬거든요. 네, 진짜 내가 AB 슬라이드를 가져올 테니까 너가 아령을 가져와달라. 아니, 홈트 유저기 때문에 저희 기훈이는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찡찡대는 거야. 제가 부탁합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도 와 있더라고. 아령 거 가져오지. 좋은데? 좋은데? 팔꿈치 부정한 거 좋은데? 저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사람 좀 빠졌죠. 몸무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70kg대 때 그 몸무게를 안 찍어놔가지고 저는 체지방으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아침에 찍는데 아침에 뭐 드셨죠? 62.6 나왔어요. 아침에 뭐 드셨죠? 정확히 8kg 빠졌습니다. 아침에 뭐 드셨죠? 아침에 바나나랑 프로틴. 프로틴? 쌤입니다. 드라이 끝나고는 8kg예요? 현미밥에 참치 포케 같은 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지금. 몇 킬로예요? 8킬로. 그게 최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거는 2킬로. 그럼 운동은 빠르게 하면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여기 느껴지죠? 이 차이 너무 느껴. 같이 운동하잖아요. 슬로우 그 운동할 때도 강력 조절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운동할 때 늦게 해야 되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정도 한다면 희찬이랑 자 이런 식으로. 그때 바로 피지 올라오잖아요. 아 생각보다 무겁긴 해요. 항상 저는 사로 하거든요. 두배로 하고 있어요. 형들 따라잡아야 되니까 무대 위에 해야죠. 제 초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딴 딴 따라 딴 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유쿠를 한번 보러 갈게요. 지금 유쿠 씨가 촬영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붓기별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어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유쿠 보면서 아 이번에 진짜 엄청 섹시하고 머리도 진짜 잘 어울리고 진짜 엄청 섹시해. 그래서 이번에도 섹시한 근데 선적인 안무를 하시잖아요. 아 맞아 의리가 진짜 잘 어울려. 이번에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우리가 그 스포일러 영상 테스트 우리 영상도 오늘 떴거든요. 네. 확실히 아 유쿠가 그러니까 너와 손이 진짜 이쁘잖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그럼 100점입니다. 아, 진짜로. 형이 파트도 그거 줬던데.
아이고 괜찮으세요? 어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거. 아 이런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야. 형이 다 보잖아. 한번 해볼까요? 형이 안 묻혔으니까. 아. 드디어 제이 다크비가 여덟 번째 미니 앨범 얼반 라이드로 컴백했습니다. 이번에 비비들이 저희 모습들과 노래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흥미롭게 음방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잘 안 나는 이런 거 별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비비들이 사진 보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해 줘야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요? 제가 또 흑발을 거진 한 4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일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머리가 흑발이었거든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제 가족들도 아 준수야 나는 흑발은 절대 안 된다 했었는데 이제 또 관리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이제 흑발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더 색다른 저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락스타가 되어서 음악방송에 왔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와서 체력이 정말 많이 충전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음악방송을 왔을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드라이 할 때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춤추다 멈출 뻔했어요. 진짜 너무 긴장돼가지고 갑자기 오랜만에 음악방송 하려니까 지금은 밥도 먹고 잠도 많이 자서 건강한 체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염색도 하고 비비분들에게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제가 확실히 과해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스타일의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카메라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방 뮤직뱅크에 왔습니다. 박수. 첫 방인데 굉장히 설레거든요.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잠을 못 잔 거 치고는 그래도 얼굴 상태가 꽤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컴백보다는 이제 뷰분들 많이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저희 만난 날 많잖아요? 단콘도 있고 투어도 있으니까 많이 만난 날 많으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첫 방 무대 잘해보겠습니다. 2, 3, 4 가요? 100마디의 말보다 엄지척. 끝! 첫 방 끝. 얼음무지도 오케이. 야, 첫 방 끝! 레오! 잘 나온 것 같아요. 레전드인 것 같아. 복근 잘 나왔어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난 취할 때 몰라, 나는 바보를. 난 뒤밖에 몰라, 바보를. 첫 방.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이렇게 첫 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수. 아 살짝 아쉽긴 한데 아, 무대가 생각보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친구들이 다 조금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첫 방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엔딩 정룸과 장디원 조합 아주 좋았습니다. 또 엄지척 엔딩으로 마쳤는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리허설 때 원래 전 제가 잡힐 줄 모르고 딴짓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모니터 화면 무대에서 보이거든요. 그걸 봤는데 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루니가 그냥 이거 본방 때 살려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엄지척 엔딩 했습니다. 동일이 형 짱. 동일이 형이 진짜 찬된 리더인 게 리허설 끝나고 동일이 형이 하나씩 하나씩 안 맞는 부분 다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거 보내준다고 동일이 늦게 잤어요. 저도 이렇게 첫 방을 마무리했고 내일도
내일 봐. 시험 학 중심 있으니까 그때 보자고. 내일 봐. 내일 봐. 어제 뮤직뱅크를 끝나고 오늘은 음악 중심. 또 감사하게도 음악 중심에 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어제도 이제 무대를 하고 정말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음악 중심에서는 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 3화마다 카메라가 들어오는 게 다르잖아요. 또 카메라 리허설도 해보고 계속 고쳐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르게 살짝 이렇게 머리에 포인트가 많아요. 잘하고 올게요. 자, 오늘도 화이팅! 특히 이제 음악 중심 오면은 약간 챌린지 찍는 재미가 있어요. 음악 중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빨간 백이 굉장히 챌린지가 멋있게 나오는 백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꼭 좀 하나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바로 올려야지. 스타 많이 들어주세요. 스타가 많이 나와요, 이 챌린지. 됐어요. 어제보다 잘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제는 또 첫 방이었어가지고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했어요. 또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아 이제 좀 뭔가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래퍼답게 말이 굉장히 빠르신 래퍼답게 좀 쪼개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빠르게 아무튼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저 지금 혼자 저도 찍어야 돼가지고 커플 하나 해야 돼. 아니 저 하고 있잖아. 저 먼저 하고 다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예, 예. 네. 할 거 하세요. 치명적 그쵸? 아 치명적이.. 오오 되게 멋있나 보다. 빨리 내가 보여드려. 치명적이죠? 형이 원하는 컨셉 말해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아이스트는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어제 첫방을 하고 오늘은 음악 중심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빨간 벽. 이 빨간 벽에서 사진이 좀 잘 나오거든요. 꼭 비비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혹시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계시는 비유분들이 가수가 되신다거나 연예인이 되셔서 진짜 녹화를 하러 오신다거나 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꼭 오셔서 사진 찍고 가세요. 오늘 무대도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화이팅! 체크가 끝. 기분들에게 좀 말씀 좀 하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햇빛 비춰가지고 잘 나오나 했는데 별로 그다지 안 나가지고 사진 존을 찾아서 한번 떠나봐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찍어가지고 이따 SNS 올려야 되니까 최고의 한 장을 건지러 떠나보겠습니다. 카메라 리허설 끝. 본방사수 레츠기. 레츠기. 이제 본방만 남았다. 와 덥다. 이제 진짜만 남았구만. 진짜 남았다. 이제 연습은 끝났다. 화이팅! 오케이, I like you. 네, 간다. 셀카 이제 찍어야죠. 아직 안 찍고 있어가지고 또 좋은 사진 비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오늘 음준도 화이팅하고 멋있게 올게요. 멤버들 바로 가야 돼요. 오시오 오시오. 레츠고 레츠고.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돼. 가야 돼. 뒤에 애들 화이팅. 네. 제가 마지막. 안녕. 끝! 음중 수고요. 수고요. 수고. 염. 잘했습니다. 예, 끝. 이유가 궁금해서 거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요새 뭐 하고 있어? 다이어트? 네, 살이 빼잖아요.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야 돼. 그래서 빼고 있어. 살 빼야 되니까 다 빼고 있대. 거절은 거절해. 이해했어? 내가 이런 진정 아니다. 24살이라. 형 그래서 좀 서운한 거야. 아니 서운하다기보다 좀 안타까워. 형은 그 시절 같이 그 도파민 중독되는 그 준서가 좋아. 그 에너지 넘치고 진짜 지칠 줄 모르는 준서의 그림. 형 그게 좋았다. 진짜 지칠 줄 모르는. 새벽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력 질주하고 그런 준서. 비오는 날에 낭만이 있었네 사람이. 난 그 모습이 준서가 그리워 가끔. 이래서 이제 여름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순간에 지금 하나 둘. 아니 준서 안 그래요. 하자면 다 해. 시천이가 학자도 잘 안 하던데. 준서 하자면 다 해요. 근데 팩트는 사적으로 둘이 뭘 안 하지 않아? 아니 준서 하자면 다 해요. 이게 진짜 비즈니스. 얘는 준서하면 일단 벌떡 일어나 진짜. 하나가도 진짜로 준서! 하면서 일어난다 진짜로. 다큐먼트 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요거에? 아니 리얼이라니까 지금 저게 빙의가 돼 있다니까 진짜로 준서한테 먼저. 준서가 부활을 주려고 콜라를 따로 사갖고 챙겨놓은 거예요. 콜라? 네. 걔 이런 거 감동 받는다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게 콜라밖에 없었어요. 자판기밖에 없었어. 부활을 언제 만났어? 무서운 거 아니야? 행사? 아니야 펭귄 있었어. 근데 펭귄데 우리 조카들도 오고 다 왔는데. 그래 제가 실물을 못 봤어요 조카. 미안해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뭔지 아냐? 뭐가 안 하는데요? 뭐 야 동생이잖아 저기보다. 마이 시스. 달라니까 진짜 너희도 알잖아 인정하지 진짜. 뭐가 달라? 준서하고 나한테는 뭐요? 요즘에 나 요즘에 형님이야. 요즘에 형님. 아까도 있어. 형님. 준서가 그랬으면 바로 그냥 진짜로 오 준서야. 어, 형. 아니 그랬나? 그랬을 때 이걸로 진짜도 얼마 안 하는데. 상냥하게 말하진 않지. 컨텐츠, 근데 컨텐츠 아, 상냥하게 할 때도 있지. 진짜로 좋게 말할 때도 있지. 어제 못 봤어? 주차 일로 와. 여봐. 아 이거 어제 사왔어. 아, 얘가 화 안 냈잖아. 이게 레슨이 들어가는 원래. 그러니까 제 말을. 진짜 이거는 원래 이게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좋아. 시스템 시스템 굳이. 원래는 내가 그거 뭐라 했죠? 바로 와부터. 솔직히 저거 말하면 다 확실히 인정하잖아. 인정하잖아. 제가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맞아. 절대. 아 당연하지. 내가 팩트를 사진을 남겨버리니까. 내가 톡방에 올려버리죠. 그래 너희 다 보라고 톡방에 올려. 이거 솔직히 맞지. 난 증거를 남겨야지. 이건 진짜 할 말 없어 나한테. 그래도 할 거 없고서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바로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너 너 그 말 실드 진짜. 너 알지? 야 몰라. 넌 알잖아. 진짜로. 아니 기분에서 실드를 진짜. 근데 뭔가 아니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돼 있다.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 아닙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오늘 음악 중심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번 활동에 음악 방송 활동은 조금 뭐 전활동보다 짧지만 또 이제 콘서트도 있고 이제 월드 투어도 계획돼 있잖아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응원해 주신 저희 비이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남은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커피나 빙수 마시면서 여러분을 보내세요. 네, 안녕. 빙수, 그리고 플로팅 X를 많이 들으시면 좀 시원해지실 겁니다. 빙수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빙수 마시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